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 상승세를 탈 팀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농구 U리그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하시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이민석이고요. 이재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차례 맞대결을 가졌던 두 팀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때 동국대가 4쿼터 초반까지만 해도 승리를 눈앞에 뒀었거든요. 네. 하지만 실책이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 역전패를 당했었습니다. 중앙대는 지는 경기를 역전승을 하면서 살아났고 동국대는 좀 약간 아쉽게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서로 또 소력을 하려고 생각을 또 하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 홈팀 중앙대학교 말씀해 주신 대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부상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하고 있거든요.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김세창 선수가 부상이긴 하지만 박진철 선수, 강병윤 선수가 오늘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가세하게 된다면 중앙대가 전력이 1라운드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원전팀 동국대학교, 중앙대학교와의 최근 3년 대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것도 홈경기였는데요. 오늘은 코트를 바꿔서 원정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현재 변준영 선수가 1라운드 때 손목이 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오늘은 손목이 좀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고 물론 또 이제 부상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1라운드처럼 여기에 또다시 이제 4쿼터의 마무리만 잘한다면 좀 더 좋은 경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이 한 달 만에 다시 매치를 갖게 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서력을 가져갈지 아니면 중앙대학교가 기세를 이어갈지 잠시 뒤 경기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홈팀 중앙대학교의 이진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팀이 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선수들끼리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브레이크 기간 동안 부상자들도 복귀하고 그리고 연습 게임을 통해서 조질형도 맞춰가지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진석 선수의 농구를 보면 상당히 많이 띄워주는 농구를 해주고 있어요. 슛, 리바운드, 또 어시스트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본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키가 큰데 내외곽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의 구원도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진철이가 들어와서 제 장점인 패스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습니다. 오히려 조직력에 금이 가지는 않을까요? 조직력은 어떤가요? 솔직히 좀 기간이 좀 공백 기간이 좀 진철이하고 병현이 형이 길어지는 바람에 좀 그런 생각도 많이 없지 않아 하긴 했는데 연습 게임을 통해서 해보니까 별로 크게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맞붙는 팀은 한 달 전에 좋은 기억을 안겨줬던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때 사실 4쿼터까지 뒤지다가 역전극을 했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때의 저희 멤버와 지금 멤버는 확연히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높이에서 좀 밀렸던 부분을 이번엔 저희가 높이에서 조금 밀어붙인다는 생각으로 네, 게임에 임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요. 끝나고 수훈 선수 인터뷰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제가 훈련하다가 발목이 좀 안 다쳐가지고 오늘 경기에는 좀 출전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그럼 오늘 팀의 승리를 위해서 응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이진석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원정팀 동국대학교의 정호상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의 이전 경기들을 보면 정호상이 넣은 경기는 이겼고 못 넣은 경기는 졌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큰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은 제가 득점을 해주면 또 그 점수대로 점수가 더 올라가니까 네, 제가 득점하면 경기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석점 플레이에서 네. 지난번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도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사실 패배를 당했거든요. 네. 오늘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연습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슛이 요즘에 계속 안 들어가기도 해가지고 이제 슛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이제 또 팀 플레이도 중심적으로 많이 했어요.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동국대학교가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위해선 오늘 경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팀 선수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이기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순위도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감독님도 오늘 경기는 꼭 이기자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꼭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정문상 선수도 이제 어느덧 고학년이 됐잖아요. 네. 이제 올 시즌에 개인적인 목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안 다치고 시즌 마무리하는 거고요. 뭐 잘해서 이제 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경기 부탁드리고요. 꼭 잘하셔서 프로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정우상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은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이제 양 팀의 선수들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이진석 선수가 참 공교롭게 어제 다쳤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중앙대가 동국대와의 경기를 데뷔를 하면서 이진석 선수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마지막 날 예, 다쳤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이진석 선수가 빠진 게 조금은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대학교는 이진석 선수랑 또 김세창 선수가 또 다쳤습니다만 오늘 그렇죠. 또 두 명의 선수가 복귀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중앙대의 골밑을 책임져주는 박진선 선수가 돌아오고 여기에 또 이제 득점을 또 득점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강병현 선수도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뭐 1학년이지만 김준성 선수도 뭐 지금 몸을 풀면서 뭐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준비를 또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두 명이 빠졌지만 세 명이 돌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영석 감독도 있는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의 가드 성광민, 6번의 가드 이기준, 7번의 가드 강병현, 15번의 센터 박진철, 23번의 포워드 신민철 선수입니다. 역시 강병현 선수와 박진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네. 또 중앙대학교의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겠고요. 그렇죠. 또 여기에 이제 김세창 선수가 빠진 네. 부분을 이기준 선수가 좀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또 생길 거로 보입니다. 네, 원정팀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선택입니다. 4번의 가드 정우상, 5번의 가드 변준영, 10번의 포워드 주경식, 22번의 가드 김영민, 32번의 센터 조우성 선수입니다. 역시 변준영 선수가 또 자리를 지켜주고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대학교가 이전에 중앙대학교의 경기에서도 4쿼터까지는 거의 승리를 장담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뭐 전반전 2쿼터 때는 16점 정도 앞섰던 네. 걸로 기억하고 있고 4쿼터 이제 3쿼터 추격을 허용하다 4쿼터 초반에 경기 주도권을 잡고 흘러갔었거든요. 네. 승리 좀 다가가는 순간이 좀 보였었는데 뭐 실책이 좀 많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역전패했었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바로 경기를 가졌던 두 팀입니다. 당시 경기에서 74대 71로 중앙대학교가 석점 차로 승리를 거뒀었고요. 두 팀의 관계가 좀 공교롭게도 최근 3년간 동국대학교 홈에서 모두 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중앙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경기 네. 결과 제가 찾아본 거로는 2015년 그러니까 2015년 변준영 선수가 1학년 들어왔을 때 네. 첫 번째 대학농구 리그 때 홈에서 이제 여기서 동국대 입장에서는 원정 네, 여기서 네.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15년 2라운드 때 이제 홈 경기를 치렀고 맞습니다. 그다음 2016년, 2017년까지도 예, 동국대 홈에서 다 경기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준영 입장에서는 1학년 때 처음 한번 온 다음에 3년 만에 다시 여기 안성을 방문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앙대학교 홈에서 펼쳐지는 네. 거의 뭐 4년 만의 경기니까요. 그렇죠. 과연 어떤 팀이 또 승리를 거둘까도 중요하지만 이제 한 달 전에 그 패배에 복수를 하느냐 아니면 네네. 그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 팀이 오늘 승리를 하면 이제 반환점을 돈 지금 이 시점에서 중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또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반환점은 아니고 3라운드를 치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같은 조끼리 두 차례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같은 조끼리 이제 1라운드와 2라운드를 가지게 되고 반대편 조와 이제 맞대결을 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3라운드라고 개념을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3분의 1 정도 경기를 치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양 팀끼리 경기를 가지는 경우의 수도 이제 올 시즌이 사실상 플레이오프를 제외하면 마지막하게 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네네.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둘까가 중요한데 중앙대학교 입장에서도 좀 오래 쉬었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력 면에서도 어떻게 다져가는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간고사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손발을 좀 제대로 맞췄고 그 다음에 양현석 감독도 기대 이상으로 좀 손발이 잘 특히 이제 강병현 선수, 박진재 선수가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진석 선수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경기 전에 만나 보니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두 명이 들어왔는데 두 명이 그대로 다치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렇죠. 말았습니다. 네. 박진철과 조우성의 점프볼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쿼터 경기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원정팀 동국대학교고요. 파란색 유니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우상부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김영민, 김준영, 김준영이 라인 타고 오른쪽으로 전달. 그러나 플락에 막혔습니다. 첫 번째 수비 성공하는 중앙대학교. 네, 지금 이제 김준영 선수 패스가 정말 좋았는데 박진철 선수가 정확하게 또 이제 조우성 선수의 슛을 블락을 잘 해줬습니다. 네, 부상에서 돌아온 강병현 선수의 복귀전입니다. 쏘지 않고 이제 던집니다.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 변준영. 변준영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우성 리바운드,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파울. 지금 홀딩 파울이었어요. 잡았단 판정이죠. 변준영이 빠르게 치고 들어갔습니다만 실점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던 중앙대학교였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3학년까지 중앙대와 대학농구리그 4차례 맞대결에선 모두 다 이제 두 자리 득점을 올렸었는데 네. 4학년이었던 올해 첫 1라운드 맞대결에서 8점에 거쳤었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패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포스트에서 변준영 두 점 짧았습니다. 신민철의 리원. 중앙대학교의 공격. 이규준이 왼쪽으로 전달. 베이스라인 타고 박진철에게 전달할 때 뺏겼습니다. 주경식 오른쪽 대신에 본인이 직접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오늘의 득점, 첫 득점은 주경식 선수였습니다. 네, 주경식 선수가 이제 프로 관계자들이 오늘 경기 많이 보러 왔는데 네. 뭐 한 관계자들은 보더니 살을 좀 많이 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네. 굉장히 갸름해졌어요. 그렇죠. 이기준 왼쪽에서 베이스라인 타고 두 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우성이 쳐낸다는 것 박진철에게 향하면서 파울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대성 감독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진철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리바운드, 박진철 선수가 또 리바운드에서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공격, 동국대 입장에서 공격을 할 때 박진철 선수가 골밑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동국대가 첫 번째 공격할 때 박진철 선수가 수비에서 잘 힘을 발휘했었고 지금도 공절 리바운드 이후에 자유투를 얻어냈거든요. 네. 네, 동국대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서 경기를 해야지만이 승리를 따낼 수 있습니다. 결국 박진철을 막아야 하는 선수가 이제 1학년인 조우성 선수잖아요. 그렇죠. 변준영 정우상에게 오른쪽 바운드 패스. 주경식 치고 들어갑니다. 돌아서면서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영리하게 주경식을 맞추면서 공격권 챙겨오는 돌아온 강병현 선수입니다. 주경식 선수가 이제 강병현 선수와 매치업이 됐으니까 미스매치거든요. 네. 저걸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강병현 선수가 재치 있는 수비를 펼쳐줬습니다. 성광민 앞쪽에 정호상과의 매치업. 오른쪽 이기준 드리블 이후에 스크린 받고 돌파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호상의 리바운드 순식간에 아웃넘버. 왼쪽 주경식 그대로 던져요. 주경식의 두 점 노골. 박진철 리바운드. 아직까지 중앙대학교는 자유투로만 득점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2대1. 이기준, 성광민, 강병현, 다시 성광민, 안쪽 전달, 그리고 여기서 파울. 밀었다는 판정. 네, 조우성 선수 벌써 파울 두 개네요. 그러니까요. 동국대학교 네. 파울 두 개를 본인이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선수.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또 이제 경기 초반에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날 승부가 양 팀이 이제 모두 다 중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박진철 골 밑에서 조우성 앞에 두고 그러나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성공시켜 놓습니다. 박진철의 득점. 네, 박진철 선수는 본인이 다 3점을 모두 다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만들어냈죠. 네, 자유투로 하나를 성공해냈고요. 변준영 자유투도 공격 리바운드 잡은 다음에 파울을 얻었었죠. 주경식 그 과정에 모두 조우성이 관여를 했어요. 네. 주경식 줄뜸 말뜸 타다가 골 밑에서 공격권은 챙겨왔습니다. 주경식이 공을 잡을 때 순식간에 두 명의 선수가 마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주경식 선수가 지금 보면 뭐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면서 골 밑에 적극적으로 두드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준영에게 전달.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민철 리바운드 빠르게 올라갑니다. 강병현 전달 받았고요. 성광민 돌아서면서 뒤쪽에 박진철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도 조우성의 네. 파울인데요. 그러니까요. 조우성이 경기 시작 3분 만에 파울을 3개를 허용하고 있어요. 이게 다 박진자 선수와 연관된 파울인데 네. 이렇게 되면 동국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지죠. 자, 결국 조우성을 빼줄 수밖에 없는 서대성 네. 감독이에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파울 숫자가 이민석 선수가 들어옵니다. 서대성 감독님과 지금 경기 전에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예, 이민석 선수가 저렇게 보여도 몸이 정말 탄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두경진 선수가 박진자 선수와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제 주경지 선수와 강병희 선수가 매치업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스매치가 이제 발생이 안 되겠죠. 그렇죠. 교정 선수가 이제 잔반칙이 되면서 동국대가 좀 우위를 가졌던 높이 우위가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도 나왔습니다. 이민석이 여태까지 경기를 뛸 때 물론 식스맨으로 출발을 했어도 거의 이 시점에 경기 들어온 적이 많았어요. 네. 이민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네. 변준영 치고 들어갈 때 파울. 이번엔 중앙대학교의 파울이었습니다. 서대성 감독이 주경식을 불러서 지시를 하고 있고요. 변준영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1구 짧았어요. 2구 준비하던 변준영. 일단 초반이긴 하지만 양팀의 득점이 좀 저조하네요. 그렇죠. 2구는 들어가면서 3대3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광민에게 전달. 변중현 선수가 중앙대와 1라운드 맞대결 때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네. 2점슛도 9개 중에 1개 넣고 18%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강병은 돌아서면서 쉬어 네.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역시 동국대학교는 변준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민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플레이 들어갈 때 반칙. 성광민의 파울. 지금 또 변준영 선수가 잘 찔러줬기 때문에 패스를 잘 내줬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득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병현 선수를 빼주고 문상욱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양영석 감독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병현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기를 바랬는데 공격이 좀 안 풀리고 있거든요. 네. 네, 문상욱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19.8점 정도, 6경기 평균 그 정도 득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병현 선수가 빠졌을 때 1라운드 때 득점을 이끌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선수 교체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좋았던 기억을 좀 살려내기 위한 또 양영석 감독의 작전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멤버로 동국대학교를 첫 번째 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4월 3일 경기였어요. 정확히 한 달 전이네요. 4월 3일 경기에서 잡아냈던 아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양영석 감독. 정상의 자유투 2구로 이어지겠습니다. 근데 중앙대가 홈에서 경기를 갖는 건 2015년 4월 13일 날 동국대가 홈에서 여기서 경기를 가진 다음에 거의 한 3년 만에 이제 처음이죠. 네. 정말 오랜만에 경기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홈에 원정에서 네 경기를 모두 다 이겼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홈에서 경기에서는 졌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네요. 네, 결국 원정팀이 다 이겼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는 원정팀이 다 이겼다. 박재철 덩크! 페인트존에서 지치 없이 덩크슛을 성공했습니다. 네, 박진자 선수가 좀 전에도 조우성 선수의 세 번째 파울을 만들어낼 때도 덩크슛을 쓰다가 파울을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결국 덩크슛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이민석 플러터로 성공합니다. 스코어 7대5. 빠르게 이어가는 중앙대 문상욱 이기준에게 전달. 박진철 스크린 다시 한번 문상욱. 이민석의 수비. 페인트존에서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신민철의 석점포 길었습니다. 정우상 받을 때 파울. 성광민 선수 파울이죠. 중앙대도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양영석 감독도 사실 팔이 다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나으셨다고 하는데 하필 또 그 상황에서 김세창 선수와 이진석 선수가 다쳤어요. 네. 그 양영석 감독님은 이게 이제 액땜이 되어서 다른 선수들은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전염병처럼 번졌다라고 그러니까요.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왼쪽에서 정우상 석점 던지기 직전에
주경식과 성광민이 좀 겹쳤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은 아 오펜스 파울을 지적을 하나요? 주경식 선수가 스크린 과정에서 파울을 했다고 서대성 네, 감독을 네. 비롯한 동국대학교 벤치에서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동국대학교도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뭐 스크린 파울에서 보면 네. 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좀 잘 아시는 부분이 이제 스크린 쓸 때 움직이면 파울이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또 잘 뭐 선수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크린 설 때 뭐 공격자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두면서 시간과 거리를 두면서 스크린 쳐야지만이 그게 또 정확한 스크린이거든요. 그걸 혹시 자리를 아니,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약간 여유를 줘야 한 1m 정도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죠. 신민철의 득점. 그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네. 때문에 지금 파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주경식 이번에 본인이 직접 돌파 2점 어렵게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상욱 두 명 사이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패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세 명 사이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박진철 선수입니다. 박진철 선수가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게 득점을 꾸준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방금 장면은 사실 소박한 거하고 거리가 좀 멀어 보였는데요. 득점을 성공하는 박진철 선수. 주경식 이번에 주경식 보여줄까요? 왼쪽으로 던져 김영민 페인트존에서 바운드 패스 오른쪽 외곽 정우상이 던집니다. 짧았고요. 두 명이 겹쳤습니다. 그러나 살려내고 있는 성광민 이기준 박진철 다시 한번 이기준 뒤쪽으로 문상호 본인이 직접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11대7 넉점 차 분위기를 타고 있는 중앙대학교 선수들. 네, 중앙대는 문상호 선수가 들어온 다음에 공격 템포가 조금 더 빨라지고 공격에 또 활기가 넘치죠. 아무래도 코트를 뛰어본 시간이 또 많기 때문에 문상욱 그렇죠. 선수가요. 네. 주경식, 이민석, 정우상, 변준영. 그러나 블락 다시 잡고 주경식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줄곧 찾는 주경식 왼쪽에 전달 골밑 들어갑니다. 변준영의 득점. 어렵게 득점에 성공한 동국대학교 11대9 두 점 차. 성광 왼쪽 문상욱 오른쪽에서 이민석 앞에 두고 던지지 않았고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돌파 성공. 13대9 문상욱이 오늘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정우상 빠르게 여기서 네, 다시 한번 정우상 선수 오펜스 파울입니다. 오펜스 파울. 네, 지금 이제 돌파에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감고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공격자 파울이 나왔네요. 결국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제 팀 파울에 걸렸고요. 그렇죠. 지금은 중앙대학교에 더워서 벗은 것 같아요, 팔을. 분명히 경기 전까지는 저걸 쓰고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응원단이 와서 하프타임 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보이더라고요. 네. 동국대학교가 13대9 일단은 초반에 조우성 선수가 이 박진철 선수를 막하지 못하면서 파울을 3개를 범한 것이 네. 서대성 감독의 좀 플랜과는 어긋나는 장면을 그렇죠.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박진철 선수가 물론 이제 그전 조우성 선수가 있을 때도 과감하게 공격을 했지만 네. 득점을 쉽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조우성 선수가 나간 다음에 박진철 선수가 골밑에 공격이 살아나고 여기에 문상욱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중앙대의 빠른 공격이 또 나오고 그러면서 득점을 좀 많이 벌려나갔습니다. 네. 점차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점수 차이 자체가 4점이면 뭐 굉장히 작은 점수이지만 맞아요. 경기 흐름 자체가 동국대에서 중앙대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중심에 바로 이 선수 박진철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서대성 감독이 이른 시간에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과연 선수들이 어떤 작전을 하달 받고 코트에 임하게 될지 중앙대학교 이기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다 전력으로 보면 중상위권 고려대와 중앙대, 고려대와 연세대 다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라고 얘기를 평가를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경기에서 이기면 이제 그 평가를 좀 계속 증명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진다면 조금은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예, 맞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우상
아무튼 두 팀이 오늘 경기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앙대가 양 맞대결 두 번 다 이기게 되면 확실하게 이제 우위를 또 가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승자승 또 원칙을 선전하니까요. 우위도 가지게 되고요. 현준영 본인이 직접 오른쪽 전달 라인을 밟았고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요. 중앙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파울. 조우성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네 번째 파울을 했습니다. 조우성이 1쿼터 7분 만에 네. 파울 트러블에 걸렸어요. 네, 더군다나 네, 지금 뭐 동국대가 팀 파울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자유투가 주어지고요. 박진철이 자유투를 시도하겠습니다. 조우성이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높이로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박진철을 그렇죠. 막아내야 하는 동국대학교인데 우선은 1쿼터 7분 52초 만에 파울을 4개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4개 다 박진철로 인해서 받았고요. 자, 또 1구 들어가면서 14대 9 5점 차. 2구는 길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조우성이 잡았습니다. 정우상 1쿼터 남은 시간 2분여 초. 왼쪽 전달 변준영이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변준영이 추격에 불씨를 당기는 석점포를 성공하면서 14대 12 2점 차. 문상욱 이기준 바운드 패스 더블팀 벗겨내고 스핀무브 이후에 2점까지 오늘의 컨디션을 네. 보여주는 문상욱의 플레이예요. 동국대가 수비를 지역방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에 아랑곳 않고 또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허를 찔렀던 문상욱. 변준영 샷클락 10초 다시 한번 석점포 들어갑니다. 변준영 연속 2개 이제는 한 점 차 16대 15. 내가 동국대 에이스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3점 슛 2개입니다. 성광민 골밑 전달 그리고 여기서 변준영이 쳐내면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자 교체를 해주고 있죠. 백승환 선수랑 주경식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영민 조우성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신민철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렇죠. 강병현 선수가 또 빠졌습니다. 뭐 경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준영 선수가 대학 입학 후에 안성 캠퍼스에서 경기를 갖는 건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때는 3점슛 3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었는데 이민석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쳐냅니다. 중앙대학교 빠르게 성광민 두 점. 아 이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상욱 살려냈고 이기준 오른쪽 성광민 던지지 않았고요. 아. 그러나 이 공이 또 변준영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운이 중앙대 쪽으로 흐르고 있네요. 그러나 운 이전에 양 팀이 단독 돌파 두 개를 모두 놓쳤습니다. 하나씩. 그렇죠. 이기준. 네, 변준영 선수는 안성 캠퍼스에서 두 번째 경기인데 3점슛을 또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는데도 3점슛 잘 넣어주고 있거든요. 중앙대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문상욱의 석점포는 짧았고요. 변준영 왼쪽 정우상 두 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역전 17대 16. 종호상 선수가 본인이 득점을 할 때 팀이 잘 풀리더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종호상 선수가 두 게임에서 두 자리 득점을 했는데 그 두 경기 모두 다 이겼었습니다. 종호상 선수도 득점을 저렇게 가세해준다면 동국대가 지금 내준 흐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문상욱의 어려운 슈팅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호상 10초 남았습니다. 이번에 7초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포 길었고요. 리바운드 중앙대 이젠 2초 그대로 던집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기준의 마지막 슈팅마저 림을 외면하면서 1쿼터 17대 16으로 동국대학교가 한 점 앞선 채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네 1쿼터 막판까지만 해도 중앙대가 확실히 흐름을 잡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박진수 선수 골밑 활약을 통해서 얘기했던 문상욱 선수가 또 돌파로 득점을 해주면서 분위기를 잡아 나갔었는데 하지만 중앙 동국대가 작전 시간을 부르고 변준영 선수의 3점 두 방이 터지면서 오히려 역전을 하면서 1쿼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쿼터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지금 뭐 치어리더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치어리더가 아니고 이제 중앙대 응원단이죠. 제 눈에는 치어리더만 보였나 봐요. 자, 노래가 참 관중들의 흥을 돋구기에는 참 좋은 노래를 성공을 했습니다. 중앙대학교 홈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2쿼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심은 김도명 주심이고요. 제일 부심은 김병석, 제2 부심은 김청수, 제2 부심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두 명이 KBL에서 심판을 보시던 분들이죠. 네, 김도명 주심은 또 유명하시죠. 네. 또 잘 또 농구 팬들이라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자, 이제 2쿼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쿼터 중반까지도 중앙대학교가 분명히 흐름을 가져온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흐름을 가져온 선수가 바로 변준영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쿼터 경기 성광민 선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문상욱, 이기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샷클락 이제 10초. 문상욱 던지지 않고 이제서야 던집니다. 두 점 짧았고요. 정우상이 잡아냅니다. 주경식 왼쪽, 백승환, 변준영 돌아서면서 두 점 짧았고요. 주경식 골 밑에서 잡고, 자, 이 공마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박건호가 잡아냈습니다. 주경식 선수 지금은 조금 본인 플레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파울로 끊었는데요. 네, 약간은 신경질적인 모습도 보였던 네. 주경식 선수였어요. 주경식 선수가 워낙 또 승부욕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상욱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 석점포. 문상욱 선수를 평가할 때 다른 뭐 관계자들은 슈터라고 평가하거든요. 네. 하지만 워낙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은 슈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한 방을 터뜨려주네요. 네, 오늘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석점포를 성공했던 문상욱. 왼쪽 정우상 페인트존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석점포 길었습니다. 백승환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백승환 두 번째 시도. 오! 들어갑니다. 지금 중앙대가 지역방어를 서고 있거든요. 지역방어의 약점 중에 하나가 수비 리바운드인데 지금 두 분 다 주경실 선수에게 또 정호성 선수에게 공격 리바운드를 내줬죠. 성광민, 이 백승환 선수도 3점 슛에 또 자질이 있잖아요. 네. 백승환, 정호상 이 두 명의 선수가 외곽에서 버텨준다면 중앙대학교도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또 주경실 선수 세 번째 파울로 보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주전 선수들의 파울 관리가 중요한 양 팀이고요. 특히 동국대학교는 또 조우성 선수가 4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경희 선수 좀 전에 1쿼터, 2쿼터 시작하자마자 나왔던 파울이 정말 불필요한 파울이었거든요. 그때 파울 하지 않았으면 지금 3파울이 아니라 2파울 2개일 거고, 그렇다면 이렇게 교체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정종현 선수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다시 한번 박진철 선수가 들어왔고요. 박건호 선수가 나갔습니다. 성광민 왼쪽에서 이기준, 정우상을 앞에 두고 돌파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점 블락샷. 변준영이 해냈고요. 공격 4명 수비 3명. 이민석 왼쪽 전달 그리고 던집니다. 백승환 석점포 연속 2개. 이게 변준영 선수 블락으로부터 시작한 3점 슛이거든요. 와, 문상호 그리고 여기서 파울. 이번엔 변준영의 파울. 2쿼터도 벌써 파울 3개째를 범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변준영은 개인 파울 첫 번째, 문상욱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파울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문상욱의 자유투 1구. 아, 들어갔다 나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동국대가 지금 현재는 분위기를 잡고 또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후반전 들어가면 결국 이제 파울이 많았던 게 타격으로 나타나겠죠. 2구는 들어갑니다. 23대 20 석점 차. 동국대학교 공격 정우상
이기준의 수비인데요. 정우상이 앞쪽으로 전달해 줄 때 뺏기고 말았습니다. 중앙대학교에게 공격권이 넘어갔네요. 네, 지금 2대2 플레이로서 이제 골밑 특정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정종현의 턴오버로 기록이 되겠고요. 문상욱. 네. 네, 신민철 선수가 이제 밑에서 잘 걸고 졌기 때문에 이제 공격권을 또 가져온 거죠. 신민철, 이기준. 왼쪽. 성광민. 이기준. 샷클락 7초 남았습니다. 오른쪽 신민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그대로 길었습니다. 살려낼 때 그러나 샷클락이 멎고 말았습니다. 동국대학교 공격권.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양영석 감독. 지금은 이제 그 직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기준 그렇죠. 선수가 외곽에서 너무 공을 끌었다라는 좀 말을 해주고 있는 양영석 감독이에요. 그렇죠. 2쿼터도 이제 7분 13초가 남아있고 점수타는 석점차지만 동국대학교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후반으로 갈수록 파울이 발목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중앙대가 1쿼터 초반에 1쿼터 중반에 경기 주도권을 잡았던 건 박실진 선수가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그 부분이 살아나면서 결국은 앞서 나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변준영 선수에게 3점 슛을 내준 게 결국 이제 역전을 당한 이제 원인이었는데 2쿼터 들어와서는 골밑보다는 또 외곽 중심의 공격이 더 펼쳐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 양인석 감독이 아쉬워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영석 감독의 작전 타임의 지시를 지금 보시고 계신데 1쿼터를 보면 박진천 선수가 8득점을 해줬어요. 중앙대학교에서 네. 가장 많은 득점인데 이걸 막아낸 게 이제 동국대학교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 9득점이에요. 석점포 네. 두 개를 포함해서요. 네, 변준영 선수가 지금 보면 뭐 1쿼터에만 뭐 9점 올렸을 뿐만 아니라 3 리바운드 5개 그다음에 어시스트 3개 하고 블락도 하나 했었거든요. 그냥 골고루 다 했습니다. 네. 오늘 뭐 2쿼터에서도 또 블락을 해서 백승환 선수의 3점이 또 기반이 되는 블락을 또 수비를 해줬고요. 변준영 선수가 이 중앙고사 휴식기 전에 상명대와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 상명대와의 경기 때 이제 손목을 또 다쳐가지고 네. 시즌 시작할 때 안 좋았던 손목을 다시 다쳐서 손목이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블락을 4개를 하면서 또 승리를 지켜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손목이 더 좋아진 상태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까지 잘해주고 있네요. 지금은 에어볼이 났고요. 왼쪽으로 들어갈 때 공격권만 가져옵니다. 박진철의 수비였고요. 계속되는 동국대학교 공격 정우상 왼쪽으로 이민석 본인이 직접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문상욱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성광민 지금은 변준영이 블락을 할 때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동국대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푸싱 파울이 주어집니다. 변준영은 K 파울 두 개째 그리고 자유투까지 이어지겠고요.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항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접촉이 공을 먼저 친다냐 접촉이 먼저냐 그 부분에 네, 논의인 것 같은데요. 서대성 감독의 항의인데 동국대학교에서는 분명히 아쉬울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성광민 선수가 빠르게 치고 들어갈 때 변준영 네. 선수가 블락을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저렇게 가서 이제 심판과 감독이 얘기를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프로에서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또 주장을 통해서 네. 말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서대성 감독이 직접 그렇죠. 김도명 주신과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이제 서로 뭐 불필요한 뭐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네. 전달해서 얘기한다는 게 본래 의미랑 또 토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그렇게 전달시키면 감독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본인의 얘기를 직접 심판들에게 이제 들리도록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뭐 행동을 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더 좋은 거죠. 저렇게 또 심판들의 판정이 돼서 감독들이 뭐 강하게 너무 강하게 항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또 보통 보면 심판들이 뭐 정확하게 본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심판 뭐 판
굉장히 오심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심판대도 정확하게 볼 때도 많고 또 감독들이나 코치들도 항의할 때 보면 뭐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또 몰라서 항의할 때도 또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워낙 또 규정이 다양하니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세세하게 또 이제 규정이라든지 정확한 부분들은 또 감독이나 코치들은 또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항의를 또 강하게 하다 보면 팬들에게는 불신을 만들게 되는 원인입니다. 자, 성광민이 자유투 1구를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심판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고 또 경기의 일부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아요. 양팀 선수들과 그렇죠. 감독들이요. 네. 하지만 또 심판들은 그만큼 더 집중하고 정말 오심은 정말로 경기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오심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파운드 네. 패스 이후에 골 밑에서 블락샷.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앙대 역전 찬스. 박진철, 문상욱. 문상욱 본인이 스피드 무브 이후에 더블 클러치 득점! 역전입니다! 24-23. 오늘 문상욱의 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정우상. 강병현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문상욱 선수의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스틸! 아,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이민석 앞에 두고 문상욱 어떤 플레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민철이 뺏어낼 때. 손에 맞으면서 이번에 동국대학교의 공격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무리까지 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 수비 성공 이후에 속공까지 나가는 저 자체만으로도 분위기를 또 이제 중앙대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정우상, 이민석, 변준영 움직여주죠. 정종현이 받으러 와줬어요. 이번엔 넣을걸. 공격권 중앙대학교. 성광민 다시 한번 스피드를 냅니다. 문상욱 왼쪽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신민철이에요. 중앙대 첫 번째 3점슛 아닌가요? 문상욱이 넣었었죠. 이 쿼터 시작할 때. 27-23 넉점차. 정종현 오른쪽 정우상 미들레인지 슛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27-25 양팀의 야투율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쿼터 이제 남은 시간 4분 50여초. 문상욱 이기준 그리고 다시 던집니다. 석점포 이번에 길었어요. 백승환이 잡고요. 정종현 거쳐서 리턴 패스 왼쪽 전달 변준영. 여기서 정종현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2쿼터 들어와서 정종현 선수에게 한 3번 정도 공격 기회를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두 번은 실책, 한 번은 블락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경식 선수가 다시 들어왔고요. 변준영이 나가고 김영민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박건호 선수가 들어오고요. 박진철 선수에게 좀 무리를 시키고 있지는 않네요. 계속해서 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경기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한 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에요. 공을 잡으면서 받았어요. 지금 받으면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하프라인에 이제 걸쳐서 공을 잡은 다음에 공을 또 넘어왔거든요. 네. 네, 공을 바드로 넘어오는 그 동작 자체는 좋았는데, 근데 실책이 돼버리니까 이제 박건우 선수를 빼고 김준성 선수를 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작은 실수가 또 상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니까요. 네, 그렇죠. 양영석 감독이 바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저런 작은 하나하나가 결국 경기 흐름에 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김형민 교체 들어온 김형민이에요. 본인이 직접 돌파 들어가지 않았고 주경식 리바운드 세컨 넛골 다시 한번 받고 세 번째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질 듯 터질 듯 터지지 않고 있는 동국대학교 슛. 강병현 성광민 탑으로 신민철 그대로 던집니다. 넛골 성광민 받고 이번엔 주경식에게로. 양팀 모두 아쉽네요. 양팀이 2분간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주경식 이민석이 돌아 들어갑니다.
연결되지 않았고 주경식이 직접 던집니다. 에어버리라고 말았어요. 주경식 선수 3점 슛 성공률이 20%거든요. 5개 던져서 하나 들어가는 그런 네. 확률인데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10개 중에 2개를 넣었었는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3점슛 시도하는 선수이긴 한데 지금은 또 에어볼이 되었네요. 약간 앞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공격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스틸 성공. 김영민이 빼내서 빠르게 돌파. 그러나 블락샷 이기준이었고요. 강병현 줄곧 찼습니다. 다시 한번 탑으로 전달. 무리하지 않고 이번에 골 밑에 단독 찬스 신민철입니다. 이기준 선수가 피해있는 위치를 정확히 잘 봐줬고 신민철 선수가 자리를 또 잘 잡았죠. 29-25 넉점 차. 정우상 하이포스트에서 뱅크슛 들어갑니다. 이기준 오른쪽. 그러나 여기서 패스 파울. 정우상에게 이기준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김준성 선수 오펜스 파울로 보였어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타임아웃을 네. 요청을 했던 양영석 감독인데요. 네, 지금도 스크린 과정에서 네, 또 파울을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이 스크린도 사실 이 자리를 먼저 지키고 있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파울 쪽에서 많이 판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좀전 같은 경우에가 딱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수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 파울을 했다라고 이제 스크린이 있었기 때문에 파울로 보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중앙대학교가 역전을 성공을 해냈습니다. 29-27 그리고 양팀 감독이 두 개의 작전 타임을 모두 활용을 했고요. 파울은 동국대학교가 4개, 중앙대학교가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팀이 2쿼터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2쿼터 때 뭐 25-9 16점 차이까지 그렇게 이제 벌어졌던 순간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고 서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재밌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네. 여기 이제 득점까지 좀 더 많이 나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양팀이 속공 가운데서 실책을 좀 하는 게 많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꼭 넣어줘야 할 득점을 성공하지 못하면서 스코어가 네. 아직까지는 두 팀 다 20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이후에 한 팀은 그런 부분을 또 성공해 나가고 한 팀은 또 그런 부분을 계속 실패를 한다 그러면 점수 차이가 또 벌어지고 경기 흐름이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은 양 팀 다 실패를 했으니까요. 네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변준영 오른쪽 전달 그리고 직접 던집니다. 짧았고요. 문상훈 리바운드. 네, 백상훈 선수가 3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상훈 선수를 위한 패턴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슛이 좀 짧았네요. 이기준 오른쪽 문상욱. 자 문상욱이 박진철에게 닿고 다시 리턴 패스 오픈 찬스 석점포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김용민 앞쪽에 이민석. 수비는 모두 들어왔고요. 주경식 변준영이 본인이 직접 달고 두 명 사이에서 올려놓습니다만 노골. 파울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격 이기준, 문상욱, 이민석의 수비. 박진철 스크린 하이포스트에서 다시 한번 더블 클러치. 이번엔 너무 높았습니다. 자 백보드를 넘어가고 말았어요. 백보드를 넘어갔다는 것보다 위에 뭔가를 맞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박진철 선수도 순간적으로 항의를 했었는데 네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주어지겠습니다. 변준영 백승환 왼쪽 김영민 라인 타고 바깥으로 전달 이민석 미들레인지 점퍼 깨끗합니다. 이민석 선수가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렇죠. 동점입니다. 이기준 박진철 들어가면서 득점. 강팀모드도 멋지게 또 득점을 올려주네요. 네, 거의 투맨 게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던 박진철과 이기준이었고요.
31대 29. 남은 시간 1분여 초. 오른쪽 김영민, 주경식. 포스트업 이후에 지금은 파울이에요. 박진철의 파울이에요. 파울에 여유가 네. 있는 중앙대학교. 그러나 박진철 개인 파울 두 개째입니다. 동국대가 경기가 잘 풀릴 때 보면 주경식 선수가 골밑을 계속 두드릴 때 경기력이 좋고 또 이길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처럼 뭐 박진철 선수를 저렇게 상대로 포스트업도 좋고요. 네. 주경식이 박진철을 앞에 두고 돌아서면서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포스트업으로 파울 얻었고 지금은 페이스업으로서 득점을 또 만들어졌습니다. 문상욱. 40초 남은 상황. 박진철. 지금은 거의 수비수가 두 명 앞에 있는데도 가볍게 성공시키네요. 그렇죠, 역시 네. 박진철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경식 선수가 이제 또 도움수비를 갖다 돌아오는 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박진철 선수가 과감하게 또 들어갔습니다. 주경식. 이번엔 주경식. 그러나 박진철이 방어를 해냈고요. 문성욱.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더블 클러치 득점. 문성욱입니다. 와, 몇 명을 제친 건가요? 30분에 31 홈팬들의 열화 같은 함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하프라인에서부터 문상욱 선수가 돌파를 시작했거든요. 이제 13.1초가 남아있고 동국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트 바닥에 땀이 좀 묻어 있어서 네. 땀을 닦고 네,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선수입니다. 박진철. 자, 이제 즐거워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의 선수들이 그렇죠. 팬들이에요. 네. 지금 이제 13초가 남았는데 1쿼터 마무리는 동국대가 좋았었거든요. 네. 1쿼터 마무리는 이제 중앙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동국대는 지금 13초 동안 득점을 하면서 최소한 뭐 점수를 2점이나 1점 차이까지 좁히면서 마무리한다면 그래도 좀 괜찮겠죠. 뭐 역전은 강하긴 했지만요.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동국대학교가 어떤 마무리를 할지. 변준영. 게임 클락 5초 남았고요. 주경식의 전달 골밑에서 줄 곳이 없어요. 넣을 걸. 이렇게 되면서 이 쿼터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그렇죠. 변준영 선수와 주경식 선수의 2대2 플레이가 멋지게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골밑에 박진철 선수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주경식 선수가 이제 물러나면서 슛을 넣었는데 득점까지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전반전 35대31 넉점 차로 중앙대학교가 앞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문상욱 선수가 있었어요. 네, 여기 또 박진철 선수도 떠 있고요. 네. 네, 변준영 동국대 입장에서는 변준영 선수가 득점을 해주고 또 정호장 선수도 득점을 좀 간혹 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주경식 선수까지 득점을 좀 더 많이 올려준다면 후반에 또 역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금 쉬었다가 후반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은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가 위기에 봉착하며 자성의 목소리와 변화가 요구되는 한 해였다. 이에 우리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협의회도 대학 스포츠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하였다. 먼저 2017년도 대학 스포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2012년부터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한 대학 스포츠 운영 규정 제25조 일명 C0룰을 시행한 것이다. 비록 시행 초기에는 현장과의 입장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선수와 학부모, 감독 코치 모두와 함께 서로 노력하며 입장차를 좁혀나갔고 우리 협의회는 학생 선수의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한 일관된 방향으로 시행 첫 해를 보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보다 9억 원이 많아진 81개 대학에 총 49억 원을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대학운동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썼다. 또한 5개의 대학 스포츠 리그를 직접 주최하며 학업 능력과 경기력 모두를 향상시켰다. 특히 2017년에는 대학 야구가 주말 리그제로 도입되어 마침내 국내 4대 스포츠 모두가 리그제로 운영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정구도 리그제로 출범하며 전 종목 리그화를 위한 다양화에 일조하였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한국체육대학교, 대한체육회와의 MOU를 통해 진천 선수촌 이동 수업을 개설, 국가대표 대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학생 모두에게 스포츠의 긍정적인 측면을 알리기 위해 전년에 이어 1인 e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Watch Your Sports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였다. 특히 2016년에 이어 2년차를 맞이한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대회는 4개 종목 남녀 7개 부문으로 확대하여 운영되었고 총 273개 팀 4,681명의 남녀 대학 스포츠 동아리 선수들이 참가하며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 최고의 대학 클럽 스포츠 종합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대학생들의 프로그램인 쿠스프 유스포츠 마케팅 러너 대학생 기자단을 통해 이들이 여러 스포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일반 학생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심어주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썼다. 실제로 이들은 아디다스, 프로스포츠 구단, 쿠스프 3대3 농구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고 앞서 말한 대학 스포츠 리그, 클럽 리그 및 기타 대학 스포츠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찾았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노력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대중과 함께하는 리그로 발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협의회와 협력하여 대학 스포츠만을 위한 별도의 섹션을 신설하였고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대학 스포츠 콘텐츠가 전 국민에게 노출되고 공유될 수 있는 대학 스포츠 전용 플랫폼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2017년도에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우리 협의회는 언제나처럼 깨끗한 대학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직무 효율화,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체육특기자 대입 전용 요강 및 입시 설명회를 확대하여 예비 대학생인 고등학교 체육특기자가 대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체육특기자 대입 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대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입시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한 62개 대학 4,120명의 대학운동부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스포츠 윤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선진 대학 스포츠 기관인 NCAA 담당자를 초청하여 지도자 교육을 진행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하며 대학 스포츠 선진화에도 앞장섰다. 이렇듯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협의회는 오로지 대학 스포츠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한다는 일념으로 2017년 한 해도 열심히 전진하였다. 이러한 전진은 2018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간인 대학 스포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atch your sport.
자, 여기는 다시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이제 후반전 경기가 열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체육관입니다. 자, 전반전까지 35대 31로 중앙대학교가 이제 넉 점 앞서면서 이제 끝이 났고요. 그렇죠. 이제 후반전 경기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네, 네, 이대성 네. 선수도 보이고요. 네. 뭐 졸업생들이 많이 찾아왔네요. 이호연 선수도 있고 네. 네, 이우정 선수, 김국찬 선수, 네, 박재현 선수, 유정현 선수 뭐 네, 선수들 많이 왔는데 저 오른쪽 뒤쪽에 또 강병현 선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네. 이제 지금 코트에도 강병현 선수가 있는데 관중석에도 강병현 선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아, 손창환 코치 옆에 이제 강병현 선수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본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왔는데 김주성 선수가 한번 이제 OB들 모여서 이제 후배들 좀 힘을 실어주자 그런 의미에서 좀 모여서 왔다고 해요. 한 20명 선배들 한 20명 정도 왔다고 하네요. 네, 또 힘들었나 봐요. 머리가 기신 거 보니까 또 여자분이 고생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마스코트가 두 개가 네. 있던데 지금 이제 한, 또 네. 파란 동물과 그렇죠. 네. 네. 핑크색 네. 두 분이 이제 고생을 해주고 그렇죠. 있어요. 저 뒤쪽으로 이제 지나가고 네. 있는데요. 파란색은 남자분, 네. 네. 핑크색은 여자분이 예, 마스코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분홍색 또 공룡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파란색 공룡 네. 보이고 있고요. 드래곤... 공룡인가요? 용인가요? 드래곤이죠. 아, 용이군요. 네. 네. 아무튼 이 참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지만 더운 날씨였으면 굉장히 더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네. 보이네요 강병현 선수. 네. 아 잘생겼네요. 그 하필 뭐 전반전 끝나니까 저쪽으로 여자 팬들이 쭉 줄을 서더라고요. 이제 사인을 받으려고. 아 그랬나요? 네. 이제 기자님 얘기하고 계실 때 네. 제가 딱 이제 부러우면 눈빛으로 봤는데 거의 한 10분 정도가 핸드폰 케이스 뒤쪽에 이제 사인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전 뭐 이대성 선수하고. 네. 아유, 뭐... 이분도 지금 위 뒤에서 아. 위에서 지금 강병현 선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 네, 그렇네요. 뭐 이대성 선수 그다음에 뭐 유병훈 선수 와서 오랜만에 봐서 또 얘기 잠깐 나누는 사이에 네.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네요. 이제 제2의 강병현 이대성을 꿈꾸는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의 슬로건으로 중무장한 코트 위의 이 선수들이 이제 후반전을 가져가겠습니다. 코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역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동국대학교가 되겠고요. 홈팀 중앙대학교는 왼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상부터 시작합니다. 김영민, 주경식, 다시 한번 정우상 석점포 던집니다.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문상욱, 문상 오른쪽 전달. 강병현, 동명 2인이죠. 스크린 맞고 문상욱 하이포스트에서 전달할 때 다시 살려내고 있는 이기준 샤클락 5초. 이기준 직접 돌파 주점. 주점에 파울. 정호상의 파울. 네. 정호상 선수가 이기준 선수의 스텝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파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호상 K파울 두 개째. 이기준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기준의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이제 5점 차. 2구도 깨끗하게 들어가면서 37대 31 이제 6점 차. 부모님들도 오셔서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 이민석 오른쪽 전달. 백스라인 타고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주경식. 외곽 리턴. 주경식이 직접. 그러나 이민석 선택. 샤클락 5초 출뜻 말뜻 페인트존에서 2점. 이민석의 득점. 37대 33 넉점 차입니다. 박진철 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39대 33 자신의 유리한 신체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 왼손으로서 올려놓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39대 33 6점 차를 만들었습니다. 박진철 선수가 저렇게 손을 들고 들어가면 예, 대학 무대에서 불러갈 선수가 그리 많지 않죠. 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변준영, 주경식,
두 명 사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살려내는 성광민, 그러나 라인을 밟았습니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네, 지금 변중현 선수가 이제 주경진 선수에게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조금 적네요. 주경진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두 명 혹은 뭐 세 명의 선수가 달려드니까요. 네. 네, 더 파란색 용이 야구 뒤쪽에서 성큼성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핑크색 용은 쉬고 있고요. 주경식 이번엔 성공! 그리고 득점 인정 상대 반칙! 박진철을 이겨냅니다. 동국대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주경식의 저런 골밑 공정입니다. 네. 네. 39대 35, 역점 차에서 추가 자유투까지. 네, 박진철 선수가 또 세 번째 파울이거든요. 네, 어느덧 박진철도 파울이 세 개네요. 네. 주경식 추가 자유투 들어가면서 39대 36, 석점 차. 문상욱 오른쪽 스핀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성광민 깔끔한 득점 41대 36. 네, 성광민 선수가 이제 정호상 선수 본인보다 작은 선수가 매치업이 이르니까 득점했는데 이번엔 정호상이 오. 보여줍니다. 정호상이 또 이제 자신이 당한 걸 대갚아주네요. 41대 38 이기준 탑으로 강병현 오른쪽 성광민 다시 한번 박진철 선택 5초 남았습니다. 강병현 석점포 짧았고요. 주경식 리바운드 변준영 리턴 패스 주경식 그렇죠. 골밑에서 득점. 주경식 선수가 본인이 끝까지 치고 들어왔다면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변준영 선수에게 주고받았기 때문에 득점까지 만들 수 있었습니다. 41대 40 이제는 한 점 차 이기준 석점포 이기준입니다. 이기준 선수가 전반전까지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3쿼터 들어왔을 때 자유투로서 슛감을 잡았고 그게 결국 3점 슛으로 이어졌습니다. 44대 40 다시 넉점 차 변준영에게 연결되지 못했고요. 이민석 한번 페인트 동작 이후에 그러나 그 전에 파울이었어요. 누구 파울인가요? 이민석이 자유투를 이어가겠고요. 그 전에 이제 양영석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물론 앞서 있습니다만 그 과정까지의 지금 선수들이 파울을 범하는 장면을 좀 질책하기 위한 좀 작전 타임인 것 같아요. 네, 박진철 선수가 지금 방금 파울을 했거든요. 네, 네 번째 파울이고 또 그 동국대의 조우성 선수도 사반칙이긴 한데 네, 박진철 선수가 사반칙이 갖는 그 양 팀의 무게감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박진철 선수는 이제 부상에 복귀했던 정말 천구만마 같은 또 그 경기에서 네. 아, 또 강병현 선수가 저희 걸 보고 있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네. 주경식 선수가 이제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조우성 선수가 있는데 조우성 선수 대신에 주경식 선수가 골밑을 책임져줄 수 있고 골밑에서 득점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조우성 선수 대신 대안이 동국대에 있는 반면에 지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박훈호 선수, 김준성 선수가 박진철 선수에게 조금씩 휴식을 주고 있긴 하지만 네. 그 박진철 선수 대신 받는 무게감은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박진철 선수가 없을 때 골밑을 조금 책임져주고 활발하게 공격을 내외곽을 누비면서 득점을 해줬던 이진혁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진혁 선수가 빠져있는 공백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진철 선수 없이 조항대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공백을 얼마만큼 잘 박진철 선수가 빠져있는 동안 얼마만큼 잘 동국대와 대등한 경기 그리고 지금 현재 우위를 잘 이어나가느냐가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2m의 박건호 선수가 대신 들어왔어요. 박건호 선수가 또 1쿼터 전반에는 좀 실책 등으로 조금 아쉬운 장면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후반에서는 또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광민 스피드 무브 이후에 이번엔 주경식의 수비 성공. 김형민, 변준영
외곽 이민석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3명 사이 다시 한번 김영민 외곽 그리고 이민석 공을 놓쳤다가 다시 잡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4초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주경식 세컨 그리고 다시 리바운드 지금 발에 맞았어요. 네, 주경식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재차 잡아서 득점 기회를 딱 잡았었는데 네, 실책이 나왔고요. 네, 주경식 선수는 조금 파울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의 좀 눈빛을 좀 보내고 백코트를 하고 있네요. 네, 이민석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일단 정우상이 나가고 백승환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동국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장면이고 부왕대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기준 문상욱 선택. 이기준 왼쪽. 강병현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박건호 리바운드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강병현 선수가 정말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구나. 정말 오랜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저런 것도 놓치는구나 싶었는데 박건호 선수가 그래도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46대 42 넉점 차. 변준영이 던져봅니다. 짧았고요. 주경식 골밑에서 잡고 이민석 선택. 다시 변준영 샷클락 봐야겠죠. 공을 뺏겼어요. 성광민이 뺏어냈고 문상욱 거쳐서 이기준 왼쪽 외곽 강병현 골밑 전달 그리고 박건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 잡고 이번엔 동국대학교에서 공 노룩 패스 그리고 리버스 레이업 실패했어요. 이번엔 문상욱 빠른 템포 이기준 이런 분위기에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기준이 골밑에서 오른쪽 전달할 때 강병현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동국대 변준영 이번엔 문상욱의 블로킹 파울이에요. 지금 보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초반에는 박진철 선수가 골밑에 버티고 있을 때 골밑에서 조금은 위협감을 느끼는 듯한 그런 플레이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박진철 선수 앞에서도 과감하게 슛을 시도하고 득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진철 선수가 파울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이제 동국대도 중앙대도 골밑 공절 조금 하는데 하지만 돌아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골밑에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과감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석점포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상욱 잡고 스틸 또다시 스틸 신민철 수비들 공격셋 문상욱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포 문상욱입니다. 49대 42 7점 차. 지금 뭐 전반전까지 최다 득점 사이가 5점이었거든요. 후반 들어와서 6점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또 중앙대가 7점까지 더 달아나고 있네요. 이번엔 김형민 다시 넉점 차. 경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요. 49대 45 문상욱 던지지 않고요. 본인 직접 돌파 3명 사이 왼쪽 이기준 문상욱 이민석 앞에 두고 샤클락 5초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문상욱이에요. 연속 두 개 다시 7점 차 52대 45 이민석 김형민 주경식 주경식 던지지 않고요. 김형민 선택 이번엔 이민석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김형민 맞불을 넣을까요? 넣을걸. 주경식 신민철 어느 선수 이번엔 중앙대학교 볼로 인정이 됐습니다. 타임아웃 서대성 감독. 네. 동국대가 이제 중앙대에게 3점 슛을 연속으로 얻어맞았고 네, 중앙대가 근데 수비를 지역방을 서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3점 슛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3점 슛이 실패하면서 흐름이 이제 중앙대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동국대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네. 파도 타기 응원을 펼치고 있는 중앙대학교 팬들. 네. 거의 혼자서 지금 중앙대학교 체육관을 휘젓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또 이런 좀 젊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또 대학 스포츠 중계 현장이고요. 그렇죠.
오늘 또 졸업생들 많이 찾아온 만큼 네. 정말 제가 안성 이 체육관에서 준비한 이래로 가장 많은 관중이 찾아온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기회가 꽉 찼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뭐 그냥 저는 이제 올해 대학농구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있을 때는 보긴 했는데요. 그래요? 뭐 경희대와 이제 중앙대가 좀 잘 나갈 때 또 뭐 고려대와 뭐 중앙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와 또 중앙대가 또 우승을 딱 다퉜던 뭐 그냥 좀 박빙의 선물도 펼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뭐 이런 보면 관중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죠. 또 지금은 보면 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 밀리는 경기다 보니까 더 많이 아,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다시 한번 중앙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기준 잠시 템포를 죽였다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기준도 오늘 확실하게 이름 석자를 알려주고 있네요. 네. 54대 45. 점차가 네, 벌어집니다. 그렇죠. 김세탕 선수가 빠진 공백을 지금 3쿼터 돌아서 확실하게 메워주고 있는 거죠. 백승환, 이민석. 오늘은 약간 이민석이 득점이 좀 나오지만 많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문상훈 선수 조금 아쉬운 파울이죠. 네, 지금은 중앙대가 팀 파울이기 때문에 네. 파울 없이 수비하는 게 중요했는데 네, 파울을 하면서 자유투를 내주는 거죠. 이민석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창문 위에서도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 이민석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54대 46, 8점 차. 2구 준비하는 이민석. 2구도 들어가면서 54대 47, 7점 차. 신민철, 성광민. 골밑 돌파, 2점 어렵게 성공! 성광민! 56대 47. 정호상, 변준영, 이민석, 변준영 던져봅니다. 석점포 짧았고요. 이민석 리바운드. 정호상, 다시 변준영. 백승환이 이제 던지네요. 들어가요. 백승환입니다. 백승환이 석점포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대 그렇죠. 이 선수를 막아야 돼요. 56대 50, 6점 차. 신민철 오른쪽에서 문상욱 들어갈 때 변준영이 넘어졌는데요. 그냥 진행됩니다. 리바운드 빼내고 있는 동국대학교. 정호상 이민석 선택 던지지 않습니다. 페인트 전에 주경식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박건우와의 네. 대결에서 승리한 주경식. 네. 중앙대가 지압방을 서고 있다고 해서 굳이 3점 슛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56대 52. 지금 또 어느 때보다 이 선수들의 코트에 닿는 이 부분에서 좀 네. 물기를 닦는 장면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물기가 있으면 부상의 위험이 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대성 감독은 오펜스 파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김도명 심판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코트 바닥을 닦을 때 김도명 심판이 벤치에 이제 테크니컬 파울 경고를 줬던 걸로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얘기를 좀 나누는 장면이 나왔던 거고요. 자 이제 점수차는 다시 넉 점 차입니다. 순간적으로 9점 차까지 벌려졌었는데요. 백승환의 석점포로 추격을 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국대는 지금 점수차를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박진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성광민 골 밑에서 공이 흘렀어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신민철! 정말 중요한 득점이 나오는데요. 지금 박건호 선수에게 이어지는 패스가 박건호 선수가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서 험블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중앙 동국대 선수 손에 떨어졌다면 속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신민철 선수가 잘 잡아냈고 오히려 또 이제 3점 플레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58대 52, 6점 차. 네, 지금 속공을 내줬다면 오히려 2점 차이로 쫓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대로 지금 7점 차까지 달아날 수도 있겠죠. 신민철의 추가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뭐 속공을 막고 2점을 했다 그러면 뭐 4점짜리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우상. 다시 한번 정우상. 주경식 페인트존에서 두 점 이번에 수비 성공. 박건호 성광민 들어갈 때 백승환 파울. 중앙대 벤치에서는 모두가 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이 아니냐라는 네. 모션을 취해줬는데요. 그렇죠. 네, 뭐 속공 야구, 과정이었거든요. 야구부도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야구부 팬도 손목을 잡고 머리 위에 들고 있네요.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일반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네. 지금도 항의를 하고 있어요, 성광민 선수가. 그리고 또 박근호 선수가 좀 전에 주경식 선수의 돌파를 정확하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더 중앙대는 더 달아날 기회를 잡아온 거죠. 이기준, 문상욱. 이기준, 주경식, 이민석 앞에 두고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문상욱 본인이 직접 블러터로 올려놔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은 17초. 베이스라인 타고 신민철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박건호 TV인 들어갑니다. 60-52 이제 5초 남았고요. 변준영 이민석 선택 석점포 여기서 파울. 자유투 3개가 주어지는군요. 자, 또 1.5초 남기고 이런 변수가 또 있네요. 네, 중앙대 벤치에도 또 네, 테크니컬 파울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이제 신민철 선수가 정확한 파울이지 않냐 라는 항의를 하다가 네, 경고를 받았고요. 이민석이 자유투 3개를 던지겠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주지 않았으면 8점차로 끝나는 것과 이민석이 자유투 3개를 만약에 성공시켜서 5점차로 끝나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박진선 선수 없는 상태에서 점수차를 더 벌렸고 4쿼터에는 네. 박진선 선수를 언제든지 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잡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네. 지금 여력을 또 8점차라면 조금은 더 박진선 선수 없이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거든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60-53 7점차. 하지만 그래도 박진선 선수 없을 때 중앙 동국대 수비를 보면 드리블을 하는데 박건호 선수와 2대2 플레이를 좀 했을 때 박건호 선수는 버리고 뭐 드리블러를 좀 더 신경을 쓰는 수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박건호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8점 차를 달아나는 득점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주경식 선수 대신에 네. 우선은 일단 정종현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피가 났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교체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구도 긴장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이민석. 네, 그리고 또 이제 1.5초니까 지금 네. 이제 관중석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또 관중석에서 또 뭔가 야유가 나와서 그걸 또 이제 지적을 하는 걸로 보였고요. 네. 아마추어 경기에서도 네, 뭐 역설이나 그런 심판 뭐 심한 뭐 그런 응원들이 나온다 그러면 예, 관중을 쫓아내고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선수들에 대한 예의는 또 지켜줘야 하는 게 관중의 또 네. 몫이죠. 그렇죠. 자, 우선 3쿼터 경기 60-55 중앙대학교가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5점 차로 앞서면서 끝이 났어요. 이제 마지막 4쿼터로 이어지겠는데요. 일단 3쿼터는 양 팀이 초반에는 야투율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네. 후반 들어서 좀 빠른 공격 템포로 이어갔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이기준 선수가 득점이 좀 가세해졌던 부분. 이게 문상욱 선수의 3점이 또 터진 게 결국 중앙대는 박진자 선수가 없는데도 점수 차를 벌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동국대는 조금 아쉬운 뭐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점수차가 벌어질 때마다 3점이라든지 또 득점을 좀 만들어내면서 또 5점 차이를 좁히면서 지금 4쿼터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이제 파울 트러블 관리를 3쿼터에 동국대학교가 참 잘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4쿼터 시작할 때 예. 그대로 4쿼터 시작할 때 5점차를 또 추격하는 흐름 또 3점슛 자유투를 3개 성공하면서 추격하는 흐름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동국대는 이제 4쿼터에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용이 뭘 들고 있나 봤더니 피자를 들고 있네요. 네.
저 아, 넣을 때부터 피자 들고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저는 인형인 줄 알고 아 물 들고 저렇게 조심스럽게 뛰길래 보니까 먹을 걸 갖고 뛰고 있었네요. 아, 저 특히 이제 팬들 중에 야구부 선수들이 피자를 보더니 단어를 많이 실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화면 뒤쪽에 네. 보이는 저 야구부 선수들이 네. 참 흥겹게 오늘 경기를 또 관전을 해주고 있어요. 마침 또 중앙대도 이기고 있고요. 자. 뭐 경기도 이기고 피자도 먹고 응원도 열심히 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선배들이 다 와서 중앙대 응원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회식이 또 이루어질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기분 좋게 회식을 하려고 한다면 네 이기고 회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또 지고 회식하는 분위기랑 이기고 회식하는 분위기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또 맛있는 피자가 전달이 됐습니다. 저희 쪽에도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요. 아, 너무 많은 걸 바라십니다. 4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양 팀의 운명을 가릴 마지막 4쿼터 점수 한탄 5점 차입니다. 문상욱 왼쪽에 성광민 오픈 찬스 석점포 짧았습니다. 신민철이 잡나요? 변준영이 잡았습니다. 정상 신민철 이민석 골밑 득점이 정마칭. 이번에 성광민의 파울이었어요. 이민석 선수가 약간 허리 쪽에 파울이 좀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요. 깜짝 놀라신 장면이었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이민석. 3쿼터 종료 직전에도 자유투 3개를 얻어냈었거든요. 변준영 선수가 중앙대와 1라운드 때 2점슛 9개 중에 한 개만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3쿼터까지 보면 또 2점슛을 9개 중에 한 개만 성공했네요. 추가 자유투 들어갑니다. 60대 58 이제 2점 차. 순식간에 점차가 2점 차예요.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동국대 성광민 왼쪽 전달 신민철 던집니다. 짧았고요. 이번에 정우상 받을 때 조금은 위험한 파울. 이기준의 파울. 개인 파울 두 개째. 이렇게 루즈볼이 날 때 모든 스포츠가 그런 것 같아요. 축구도 그렇고 그 이후의 장면에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떨어지다 보면 네. 정말 큰 부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우상 선수도 지금은 공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이기준 선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기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동점 혹은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동국대 정우상 이민석 변준형 주경식 왼쪽 아 실책이에요. 완벽한 턴오버 정우상과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민석 선수가 추격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 아 흐름을 내주고 말았네요. 네, 결정적인 실책을 방안했네요. 이기준 성광민 오른쪽 던집니다. 석점포 길었어요. 신민철 오. 어시스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61대 58 넉점차. 변준영 정종현 이기준 앞에 두고 정우상 주경식 하이포스트에서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점프슛 길었습니다. 박진철이 다시 한번 4쿼터에 들어왔어요. 이기준 문상호 왼쪽 신민철 이기준 다시 신민철 호흡이 잠깐 맞지 않았지만 살려냈습니다. 박진철 루즈볼 변준영이 살려냅니다. 이민석 단독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아하. 박진철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결국 속공으로 이어지네요. 60대 60 다시 네. 두 점 차. 성광민 문상호 아 세 명 사이에서 멋진 돌파. 다시 리드 넉점 차로 벌리고 있는 문상욱. 이민석 노루 패스 변준영 정우상이 잡고요.
정종현의 스크린 받고 정우상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 오. 이제는 한 점 차. 정우상이 성공한다는 이겼던 동국대. 오늘은 정우상이 많이 넣어주고 있어요. 정우상 선수 지금 13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문상욱 골 밑에서. 와. 그러나 문상욱이 있네요. 66대 63. 정우상. 문상욱 선수가 3점도 잘 넣지만 3점보다 오히려 돌파로 득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경식 순식간에 단독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한 점 차. 주경식 선수 좀 전에는 이제 박진자 선수가 매치업 됐을 때 그냥 중거리 점퍼를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또 과감한 돌파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기준 정우상의 발에 살짝 맞았던 장면 다시 이기준이 챙겨옵니다. 뺏어냈습니다. 정우상 역전 찬스. 변준혁 선택. 오. 그리고 역전 67대 66. 지금은 정우상 선수 마무리했어도 또 좋았을 것 같았는데 뭐 더 안전한 곳을 선택을 했어요.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안전하기보다는. 네. 그래도 이제 변준혁 선수가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문상욱의 석점포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우. 주경식 템포를 조절해줍니다. 다시 리드를 찾아온 동국대학교. 변준혁 정종현 오른쪽 이민석 던지지 않고요.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피벗 이후에 정종현에게 선택.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이민석. 바운드 패스 정우상. 석점포 짧았어요. 이기준이 챙겨옵니다. 지금은 변준영의 무리한 반칙. 벌써 4개째입니다 변준영도. 그리고 오래 쉬었던 조우성 선수가 들어옵니다. 서대성 감독이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변준영 선수가 굳이 반칙을 하지 않았어도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우성, 변준영이 모두 파울 트러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제 파울 트러블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또 작전 시간 이제 중앙대가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걸 보이는데 본부석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작전 시간이 그대로 불린 것 같은데요. 중앙대는 지금 이런 박빙의 순간에 두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을 한 거거든요. 아, 네. 김주성 선수의 모습이 보여요. 네. 왜 고참들은 다 위쪽에 앉아 있군요. 그러니까요. 다리 뻗고 앉아 있어요. 네, 김주성 선수, 박지현 선수, 송영진 선수. 네. 송영진 코치죠. 네. 송영진 코치. 그다음 한정원 선수까지. 네. 다 있었어요. 김주성 선수도 참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 누구보다 아쉬웠을 거예요. 네. 2차전까지 먼저 잡아 놓고 3, 4, 5, 6을 SK 나이츠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레전드들이 나와 있는데 네. 뭐 강병인 선수가 이제 본 김주성 선수 옆에 또 강병인 선수 돌파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네. 자신이 왜 저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작전 타임이 끝이 났습니다. 한 점 차 승부입니다. 이대성 선수고요. 네. 아 장재석 선수도 왔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저들이 다 동기들이잖아요. 장대섭 선수 옆에 이제 유병훈 선수가 있었는데 중앙대 입학 동기들이거든요. 오늘 정말 중앙대학교는 이겨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하지만 동국대도 한 달 전에 진 패배를 갚아주기 위해서 오늘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한 점 차로 뒤져 있는 중앙대학교 공격. 남은 시간 5분 30여 초. 신민철, 성광민 선택. 조성 앞에 두고 두 점 들어갑니다. 다시 역전. 박진철의 득점. 정우상, 변준형, 주경식, 이민석이 도와주러 가요. 정우상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오! 정우상이 터지면 이긴다. 과연 이 공식에 성공할 수 있을지. 70대 68 두 점 차. 박진철이 높은 공을 받아냈고요. 다시 외곽 선택 오른쪽. 이번엔 문상욱 석점 짧았어요.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향합니다. 이민석
변준영, 조우성이 들어갑니다. 정말 오래 쉬었다가 나온 조우성 깔끔하게 골밑 득점을 성공합니다. 72-68 이제 넉점 차. 성광민, 문상욱, 다시 문상욱 라인 타고 플러터로 올려놓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권을 다시 내주고 말았어요. 약간 급해 보이는데요 중앙대학교가. 그렇죠. 중앙대 같은 경우 작전 시간을 한번 불렀는데 정말 중요한 작전 시간을 하나 소진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더 경기 흐름을 중앙대에 도움되게 내주고 있습니다. 변준영의 돌파까지 성공. 벤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74-68 이제 6점 차. 네, 동국다 이제 응원하는 관중석도 정말 난리입니다. 네. 왼쪽 문상욱, 성광민 던지지 않고 보니 직접 리버스 레이업 이것마저 실패. 왜 리버스로 갔을까요? 바로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아깝네요. 변준영 이제는 급할 필요가 없는 동국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샷클락 7초. 변준영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성광민 앞쪽으로 아울렛 패스. 그리고 2점 들어갑니다. 신민철의 득점. 지금은 굉장히 과감한 패스가 나갔고 속공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끈 만약에 속공이 이게 변준영 선수에 걸려서 끊어졌다면 중앙대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실책이었거든요. 조성 주경식 바운드 패스 이후에 포스트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신민철 리바운드. 조경식 선수는 이 공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네요. 이기준 여기서 스틸 성공. 변준영입니다. 변준영 모든 걸 다 합니다. 자, 일단 서대성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전에 한 골 넣고 끝내야겠죠. 변준영 문상욱 앞에 두고 줄 곳 찾아요. 샷클락 3초. 정우상 돌아서면서 두 점 확실합니다. 일단은 그냥 시행이 돼요. 76-70 여기서 반칙. 정우상이 끊어줍니다. 정우상은 페인 파울 3개째. 지금 양팀 감독의 네. 표정이 엇갈려요. 그렇죠. 지금 작전 시간은 동국대가 뭔가 다른 것보다 선수들이 조금 지쳐 보인다. 특히 이제 팀의 주축인 변준영 선수가 약간 지친 기색이 보였거든요. 네네. 예, 변준영 선수에게 좀 휴식을 주기 위한 작전 시간을 좀 보였어요. 76-70 남은 시간 2분 19초. 하지만 이게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중앙대가 공격을 하는 시간에 작전 시간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가 이 본인들이 작전 시간을 불러서 공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특히 이제 또 공격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추격하는 흐름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국대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하면 작전 시간 이후에 이제 수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수비를 성공해야지만이 승리에 조금 더 다가갈 수가 있겠죠. 한 달 전 그때는 이 시점에서 중앙대학교가 동국대 시종일관 앞서 있었던 동국대를 역전시켰거든요. 네. 지금 두 분이 사귀는 것 같은데요. 썸 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가 중앙대학교에게 시종일관 뒤져 있었습니다만 역전을 성공해냈습니다. 많이 부러웠나 보네요.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제가 잠시나마 두 분의 사랑을 응원하는 멘트를 좀 해줬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그런 멘트가 많은데요. 자 이제 중앙대학교가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문상욱 살짝 길었습니다만 이기준이 살려냈고요. 다시 한번 문상욱 박진철 잡아다 놓쳤습니다만 샷클락 4초 이기준 직접 돌파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우상이 장신 사이에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변준영 변준영 직접 돌파 조우성 정우상 골밑에 주경식 두 점 넣을 박진철 잡고 문상욱 선택 송광민 지금은
정우성의 파울. 네. 개인 파울 4개째입니다 정우성도. 자 지금 쥐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거의 한 5분 전에도 이제 성광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갈 때 네. 정우상 선수가 길목을 막는 장면이 나왔고 그때도 이제 벤치에서 유파울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앙대가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양영석 감독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서 유파울이 나야 하는 장면과 그렇지 않은 장면의 차이는 이제 속공 장면이겠죠? 그렇죠. 또 이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네. 공을 향해 이제 몸이 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선수 몸을 향해서 이제 파울이 들었는지 그런 부분도 네, 속공 유 언스포츠맨 라이크 파울에 뭐 판단하는 기준이 또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정확한 때 속공 상황인지 아닌지도 이제 봐야 되는데 백코트 그 앞쪽에서 수비 선수가 얼마만큼 있는지 공격 선수가 또 얼마만큼 있는지도 이제 판단 기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중앙대학교에 이제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응원단도 마지막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동국대를 응원하는 이제 네. 부모님들 중심으로 많이 또 보이셨습니다. 이제 중앙대학교는 타임아웃이 없어요. 네. 동국대학교에만 나머지 마지막 타임아웃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대는 이걸 또다시 뒤집고 승리한다면 정말 앞으로 남은 경기를 정말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고 동국대 입장에서는 이대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1라운드 때 중앙대에게 역전패 당했던 걸 대갚아주면서 지금 상승세, 중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상승세의 발판을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 패스 성광민 베이스라인 타고 좀 길었어요. 변준영 잡습니다. 동국대가 지금 4쿼터가 들어와서 이 수비를 서고 있는 걸 주약방으로 수비를 서는데 이게 정말 잘 먹혔다고 볼 수 있네요. 조우성 두 명 사이 블락샷 그냥 살려냈습니다. 이민석 변준영 정우상 샤클라고 초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넣골 조우성 잡을 때 그러나 지금은 중앙대가 잡았어요. 이기준 한 번에 단독 돌파. 이제는 넉점 차. 남은 시간 1분 1초. 변준영 시간을 끌죠. 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렇죠. 동국대. 동국대는 이제 시간 충분히 활용하는 공작을 하겠죠. 바운드 패스. 주경식, 정우상, 변준영. 7초.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길었어요. 주경식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변준영 선택. 세컨 들어갑니다. 78대 72. 이제 남은 시간 30여 초. 지금 이득점 굉장히 큰데요. 성광민이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만 에어볼이 나고 말았어요. 공격권은 동국대학교로. 마지막 타임아웃 서대성 감독이 요청합니다. 아, 동국대 정말 멋지게 게임 잡는데요. 악재가 많았거든요. 네. 동국대학교가 조우성의 파울 트러블. 그게 1분 또 1쿼터에 나왔던 그렇죠. 장면인데 1쿼터에 이제 네. 파울이 4개가 나오면서 조금 힘든 경기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주경진 선수가 전반전까지 골밑에서 득점이라든지 활약이 좀 없었었거든요. 네. 네. 뭐 변준영 선수나 정호상 선수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었는데 3쿼터 돌았을 때 더군다나 3쿼터 돌았을 때 박신철 선수가 빠진 중앙대에게 한때 9점 차까지 뒤졌었거든요. 네. 3쿼터 마지막에는 8점 차이로 뒤지면서 4쿼터를 맞이할 수 있었었는데 이민석 선수가 3점을 시도할 때 신민철 선수의 파울을 얻었고 그 자유투를 또 이민석 선수가 3개 모두 다 성공을 하면서 맞습니다. 분위기를 타면서 4쿼터에 들어왔고 4쿼터 들어와서 제가 볼 땐 지금 1-3-1 지역방어로 서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 지역방어가 또 위력을 떨치고 중앙대가 또 그 양쪽 라인 쪽에서 3점이 잘 안 들어가지 않고 또 라인 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그 돌파들이 또 성공률이 좀 낮았어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변준영 선수, 정호선 선수가 또 득점을 또 만들어주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동국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석 선수가 4쿼터 초반에 득점을 많이 해주면서 초계 흐름을 만들었다는 것 3쿼터 막판에 득점 기회를 초계의 흐름을 잡는 자유투 성공하고 4쿼터 초반에 초계하는 또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국대가 결국 역전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파울 작전을 쓰고 있는 중앙대학교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팀 파울 3개입니다. 네, 다시 한번 파울 신민철. 네, 지금 팀 파울 한다라고 파울 작전 한다라고 얘기하고 수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수비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자, 이젠 자유투예요. 어떤 네. 선수를 또 선택하느냐도 양팀의 전략입니다. 그렇죠. 파울 작전 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접촉만 있어도 이제 파울을 붑니다. 아, 근데 파울을 안 하네요. 자, 앞서 두 개를 해놓고 지금은 또 안 합니다. 네. 오른쪽 이민석 던지지 않죠. 6점 차.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동국대학교가 10초 남은 상황. 정우상 이제서야 돌파 들어갑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80대 72 이제 6점 차. 남은 시간 4초. 80대 74 1.8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한 달 전에 패배를 당했던 동국대학교가 리벤지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네, 서대선 감독은 경기 전에 본인의 실수 때문에 경기 운영에서 4쿼터 막판에 본인의 경기 운영 실수가 있었다. 그게 또 패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고 나온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패배 직전 3쿼터까지 경기 흐름만 본다면 패배로 가지 않을까, 또 1라운드에 이어서 중앙대에게 또다시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경기를 결국은 뒤집어내네요. 특히 4쿼터에 나왔던 지역광어가 역전이 발판이 되었고 4쿼터 막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석 선수의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득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변준영 선수가 공격과 수비,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락까지 모든 걸 다 잘했기 때문에 역전선을 거뒀습니다. 지금 이제 서대성 감독과 이제 인터뷰가 준비됐는데요. 서대성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복수를 해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한 달 전에 참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어요. 오늘 정확히 되갚아줬습니다. 오늘 승리의 위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좋은 디펜스가 잘 먹힌 것 같습니다. 사실 1쿼터 초반에 조우성 선수가 파울 트러블 너무 일찍 당하면서 교체를 좀 해줬거든요. 그때 감독님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선수들에게 독려를 해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박진철 선수의 높이에 상당히 눌리는 어떤 그런 양상이었는데 게임이 계속 돌파구를 못 찾고 갔었는데 좀 완승한 좀 디펜스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가지고 승리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사실 3쿼터 종료 직전까지만 해도 또 뒤져 있었어요. 이제 3쿼터 끝나고 4쿼터 들어갈 때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1점을 지나 100점을 지나 똑같은 거니까 오펜스는 좀 자신 있게 주려고 찾지 말고 자신 있게 하고 디펜스에서 하나만 하자고 했습니다. 자, 이제 4승 2패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홈으로 들어가서 건국대와 상대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게임 잘 준비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승승장구하는 동국대 기대해 보겠습니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경기의 수훈 선수입니다.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멋진 승리, 또 한 달 전에 지금 빚을 갚았습니다. 선수로서 오늘 경기 좀 평가해 주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쉬운 슛도 되게 많이 놓치고 연습했던 거 한 절반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 말고 이제 다른 동료들이 제 목까지 더 열심히 뛰어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팀원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오늘 다른 때보다는 득점력은 좀 저조했습니다만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또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은 어느 때보다 좋았어요. 더블팀이 붙었던 것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일단 상대 박진철 선수가 저보다 이제 신장도 좋고 이제 힘도 좋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제가 득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득점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자 리바운드하고 수비에 좀 더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역시 팀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분히 드러냈던 주경식 선수였습니다. 자, 그럼 한 달 전 경기와 오늘 경기를 비교했을 때 잘 된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더 이제 조직적인 수비가 오늘 좀 더 잘 통해서 이제 상대 중앙대 공격이 좀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좀 안 돌아가게 만들었던 게 오늘 승리에 약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원정 경기였고 홈팬들의 응원도 대단했고 또 중앙대학교 선배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그런 점에서 선수들끼리 좀 어떻게 좀 독려를 해서 이 부담감을 이겨내자고 얘기를 했나요? 몸 풀고 있는데 막 다 막 뭐 거의 뭐 전설적인 선수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약간 속된 말로 좀 쫄아 있었는데 이제 저희끼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연습해왔던 거 하고 이제 뭐 결과가 어떻든 다 보여주고 가자 이런 생각으로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경식 선수도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라는 또 무대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다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프로에 가면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사라지는 선수 말고 이제 오래 살아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의 주경식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중앙대학교와 동국대학교, 사실 이 축구에서 승점 6점짜리 경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 네, 오늘은 거의 중위권과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의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던 두 팀의 대결이었는데. 하위권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중하위권. 네, 중상위권과 중위권이라고 네.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발판 속에서 두 팀이 만나게 되는데 동국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떤 그렇죠. 점에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변준영 선수가 공 득점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어시스트, 여기 이제 블락, 스틸까지 모든 걸 다 잘해줬었거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이제 중앙대를 동국대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이 되었고 여기에 이민석 선수가 또 중요할 때 득점을 해주고 또 주경식 선수가 뭐 골밑을 제대로 공략을 해줬던 부분 그 부분도 동국대가 앞설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보입니다. 한편에 중앙대학교 강병현 선수와 박진철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몸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그렇죠. 특히 강병현 선수가 들어와서 득점에서 큰 역할을 좀 해줄 거로 기대를 했는데 강병현 선수가 좀 기대 이하의 특히 이제 오래 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진철 선수는 자기 목을 좀 잘 해줬거든요. 네. 그랬던 이제 강병현 선수가 이제 부진한 부분은 문상욱 선수가 내외가 이제 돌파라든지 3점슛이라든지 그런 득점으로서 많이 잘 이끌어 나갔는데 4쿼터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동국대학교가 중앙대학교에게 한 달 전에 패배를 멋지게 소력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임석이었고요. 도움 말씀에 이재범 기자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